아직 꽃이 활짝 피진 않았지만 따뜻한 날씨 속에 하얀 벚꽃이 이제 막 몸우림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 가로수길 가운데인데요. 하얀 벚꽃길 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치가 있게 느껴집니다. 이곳에 나온 시민들은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요. 따뜻한 날씨 속에 가족과 친구 또 연인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.1도로 어제보다 6도나 높았는데요. 내일은 17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벚꽃의 개화를 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윤중로를 따라 국회 동문을 시작으로 남문까지 하늘공원과 잔디공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또 노래자랑과 그리고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고 직접 즐길 수 있는데요. 남은 휴일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이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벚꽃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또 현재 서울 이외에 강릉, 경포와 전주, 백운산, 계룡산 등 전국 곳곳에서 봄꽃축제가 한창입니다.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이 많아 봄나들이 가기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여의도 벚꽃축제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지고요. 그 밖의 지역의 벚꽃축제들도 대부분 이번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따뜻한 봄날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 또 친구들과 함께 짙어지는 봄향기를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